저기 준영아, 널 좋아해. 너가 날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우리 사귈래? 마리아 미안, 난 좋아하는 여자애가 따로 있어. 미안. 안 돼, 준영아. 와, 대박 웃고 웃겨. 얼레리 꼴레리. 야.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내일 아주 중요한 시험인 거 알고 있을 테니 다들 오늘은 돌아가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네. 뭐? 내일 시험 본다고? 에이, 학교 가기 싫다. 내일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겠어. 오빠도? 나도? 진짜 내일 유치원 어떻게 가? 정말 싫어. 뭔가 유치원을 안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 몸이 아프면 학교에 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확 아파지버리는 거야. 뭐? 난 아픈 거 싫어하는데. 진짜로 아프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프면 엄마가 온도계로 온도를 재주시잖아. 그때 온도가 높게 나오면 엄마 아빠도 아픈 줄 알고 다 속을 거야. 그때 말이 너가 오빠가 걱정된다는 핑계로 날 간호하는 척 집에 있으면 되는 거지. 와, 그 나이디야. 그래, 이제 몸에 열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올리지? 오빠, 그럼 이건 어때? 역시 내 동생, 방법이 떠올랐구나. 운동, 굿 아이디어야. 오빠 지금처럼 운동을 하면 몸에 온도가 올라갈걸? 근육을 펌핑하는데 온도가 안 올라갈 리가 없어. 이제 좀 있는데 좀 쉬었다가. 아, 오빠! 이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겠어? 더 빨리 달리란 말이야! 그럼 나 그냥 엄청 달릴게. 뛰어볼게. 이거는 부족한데? 오빠, 아령까지 들자. 올라.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엄마, 골룩, 갈록, 저 아빠요. 응? 그래 보이네. 리아야, 얼굴이 많이 안 좋네. 열이 많이 나나? 그럼 온도 한번 재보자. 자, 그러면 온도 제대로 재볼게. 36.5도? 아들, 정상인데? 열이 없어. 그럴 리가 없는데요. 리아, 너 지금 꾀병 부리고 있는 거지? 절대 아니거든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 실패다. 어쩔 수 없지. 오빠, 다음 단계 바로 렛츠고! 나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뭐야? 삼계탕에 마라탕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남이 끓여주는 라면까지! 거기다가 보들보들 계란찜! 모두 방금 한 것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이 왜 내 방에 있지? 운동하느라 힘들었으니까 몸보신 안 하는 건가? 이것도 다 계획이야.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거지. 굿 아이디어. 그럼 한번 라면부터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말했지!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온도가 올라간다니까! 이 게임 불지 말고 그냥 뜨거운 상태에서 먹어야 한다고!
아이, 김이 벌벌 나는 걸 시키지 않고 그냥 먹으라고. 야, 그러다가 내 식도가 내버리는데. 그래, 열심했어. 먹어볼게. 내가 식도에 용암이 걸려가나. 하지만 오늘 높이기 위해서라면. 빨리 빨리 먹어. 좋아, 잘했어 오빠. 그럼 온도 좀 미리 재볼까? 오, 오빠 오빠 40도야 40도. 이 정도면 꽤 아픈 거 아닌가? 아, 40도 충분해. 충분하다고. 오빠 고생했어. 이번엔 절대 실패 안 할 거야. 40도라. 열이, 열이. 엄마 어떡해요. 오빠가 많이 아픈가 봐요. 마리는 걱정돼. 저기 리아야,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너가 40도인 건 사람이면, 네가 사람 같으면 분명히 위험하겠지만 너는 일단 인간이 아니잖아? 넌 그냥 곰이라고, 곰. 그러니까 내가 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 40도 정도면 그냥 괜찮은 거 아닐까? 일단 넌 인간 자체가 아니잖아, 곰이니까. 40도 정도면 껌일걸? 아, 그러니까 리아야, 그냥 내일 학교 가라, 알았지? 아휴, 엄마는 위층에 올라가야겠다. 말도 안 돼. 이럴 때만 곰이라고 웃겨.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방법이 실패하다니. 오빠 걱정 마. 다음 방법이 있으니까. 내 몸에 무슨 짓을! 나와, 더 나와. 이게 맞는 거냐고. 나 죽겠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더우면 분명히 온도가 더 높게 나올 거라고. 눈에는 붙일 필요가 없었잖아. 눈에는 붙일 수 안 해도 되잖아. 눈에 대줘. 큰 소리 하지 마. 안 되겠어. 에어컨 어서 뽑게. 좀 참으라고. 우리 내일 가지 말자, 응? 우리 내일 안 갈 거잖아. 엄마 같은 녀석, 엄마 같은 녀석. 아, 지금 온도 한번 재볼까? 100도? 이거야말로 성공일 거야, 엄마! 리아야, 아주 좋다. 안 그래도 요즘 날씨 쌀쌀해가지고 엄마 고구마 먹고 싶었는데. 엄마 고구마 조금만 더 익힐게. 우리 리아는 보통 인간들과는 달라서 100도 정도는 무난히 학교 갈 수 있어. 먹어볼까? 맛있다. 군 고구마 맛있어. 연기 엄마는 텃밭에서 캐와서 그런가. 너무 맛있어. 이것마저 실패하다니. 그렇다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어. 오빠, 이번엔 이걸 해보자. 이건 마인크래프트 용암. 오빠 뭐해? 아, 빨리 들어가! 개소리하지마! 개소리하지마! 난 죽기 싫어. 안 들어갈 거라고! 오빠, 겨우 그 정도야? 지옥이다, 지옥! 고조 할아버지가 뭐예요? 고조 사토른가? 오빠! 깜발해! 깜발해! 화이팅! 화이팅! 그
언니랑 온돌이 재볼까? 우와, 오빠! 999도야! 아쉬운데? 혹시 모르니까 딱 1도만 더 올리자, 우리. 너 뭐 방법이 없을까? 차라리 날 그냥 죽여. 날 그냥 죽이라고. 난 더 이상 못하니까. 아, 그렇지! 생각났다! 오빠, 마지막이, 마지막 방법이 생각났어! 그냥 날 죽이라고! 엄마! 아빠! 빨리 집 밖으로 나가요, 얼른요! 뭔데? 뭐야, 무슨 일인데? 뭐 이벤트인가? 아, 빨리야! 빨리! 아, 뭔데 그래? 집 잘 봐봐요. 어? 다? 하나, 둘, 셋! 왜 저기 불이 났는데? 어, 안 돼! 우리 대출금! 아직 따갑지 못했는데! 와, 안 돼! 우리 집! 119 불러! 119! 엄마, 아빠, 저기 위에 좀 봐봐요. 어? 어! 아이, 리아야! 아, 살려주세요! 리아야! 엄마, 아빠, 오빠는 괜찮아요. 아까 용암에도 치즈퐁듀처럼 담가봤는데 살아있었다니까요. 아이, 마리가 그랬니? 아이,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 오빠 열 좀 재주세요. 뭐? 그럼 리아야 이제 열 재게. 리아야! 온도가 0도야! 그래, 0도면 이미 시체 아닌가? 아, 아니겠지! 죽은 거 아니지, 리아야? 그럼 내일 이렇게 아파 보이니까 학교 가지마! 푹 쉬어, 아들! 아들의 승리야! 축하해! 엄마, 저는 오빠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옆에서 간병할게요! 그래 말이야. 우리 마리가 마음씨가 참 곱네. 그럼 간병해야 되니까 힘내라고 엄마가 간식 챙겨줄게. 가자! 야호! 간식이다, 간식! 전... 사람도 아닌 것들... 민둥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연님, 쟁대님, 한기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신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